많은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. 초생딸 듣고 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. 1083님 와우 김소연씨 나왔네요. 소유가 나를 긴장하게 하네요. 파이팅 부산에서 라고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부산에서 또 우리 소유씨 네. 고향이 부산이신가요? 아니요 저는 서울입니다. 서울이고요. 네. 예 팬분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. 적극적으로 팬층이 굉장히 온 것 같습니다. 우리 1949님 저번주 노래교실에서 김소율씨 초생딸 배웠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제가 노래교실을 조금 다니고 있거든요. 네네네. 초생딸을 알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부산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팬을 또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우리 초생딸이 보름달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네, 우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거기다가 또 삼행시도 보내주셨습니다. 3367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. 소 소망이 이루어집니다. 희라고 희로 보내셨는데 김소유입니다. 유. 아, 네, 제 본명이 김소희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김소희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희 네.
희망이 솟구칩니다. 파이팅! 야, 이거는 뭐 골수팬이네요. 어, 감사합니다. 제 본명까지 또 네, 알고 계시나 그러니까요. 봐요. 네. 근데 소연님이 긴장이 정말 많이 되시는지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시거든요. 에어컨 좀 틀어서. 인중의 땀이요. 예, 인중의 땀이 송송을 맺혀 있어요. 그래서, 예,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라고요. 네, 좋습니다. 자, 7585님 생각나, 생각나, 소유님 생각나, 김소유 짱짱짱. 소유님 노래 들으면 심장이 쫄깃쫄깃. 소유 시대는 철석같이 김소유님 응원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네요. 아, 팬클럽 이름이 소유시대. 네, 소유시대여서 또 소유시대 분이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소녀시대가 아니라 소유시대. 소유시대. 좋은데요? 뭔가 다 갖고 싶다. 우리 소유를 소유하고 싶다. 정말 멋있는 우리 팬분들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교통방송에서 지금 두 번째 인사드리는데요. 네.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 담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제가 잘 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세요. 초생딸 부르는 김소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자, 오늘